네 번째 에피소드는 프로포션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말로 비율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죠. A 대 B equal C 대 D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가 D분의 C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B분의 A가 D분의 C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A to B equal C to D라고도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참이면은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4 is to 20 as 1 is to 5 입니다. A is to B as C is to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녀석을 우리가 mea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이 두 녀석을 extre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an과 extreme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mean 이 녀석과 이 녀석이 mean이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extreme이 됩니다.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잘 보면은 이제 b분의 a equal d분의 c다. 각 양변에다가 bd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곱해주고 곱해주죠. 그러면은 같은 것은 캔슬되고 남아있는 것은 da가 남고 여기는 bc가 남죠. 따라서 ad equal은 bc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a와 d를 곱한 것은 b와 c를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수학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 이게 만약에 참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주는 것을 크로스 멀티플라잉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재밌는데 만약 이것이 참이 된다면은 이것도 참이 되고 이것도 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C분의 A가 D분의 B와 같다면은 그러면은 B분의 A도 D분의 C와 같아져야 되고 C분의 D도 A분의 D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예를 볼까요? 그래서 15분의 6이 10분의 4와 같다. 그러면은 4분의 6은 10분의 15가 되는 거고 15분의 10은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 그건 왜냐니까 그런 거예요. 자, C분의 A가 D분의 B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D는 C에다 X를 곱한 CX겠죠, 이거는. B는 A에 X를 곱한 AX겠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에다가 CX를 넣고 B에다가 AX를 넣어두세요. 그죠? 바꿔보세요. 바꿔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이 녀석분의 이 녀석 혹은 이 녀석의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녀석의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이 녀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D자리에다가 CX를 넣고 B에다가 AX를 넣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종이에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것이 요렇게 된다는 거.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6분의 4가 20분의 5다. 이게 참인가?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이것을 가장 심플스트 폼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심플스트 폼으로 바꿔주니까 뭐 끝났네요. 뭐 4분의 1이 4분의 1이 됐네. 그렇게 알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크로스 멀티플라잉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면 80이 그럼 80. 참이네. 이게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논리적인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리. 그 결과를, 답을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하는 그 과정과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25대 Q는 5대 2다. 25 to is to Q as 5 is to 2. 아유, 발음이 참 콩글리시 같죠. 이걸 풀어봐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에 있는 거두 개를 곱했을 때 밖에 있는 거두 개를 곱한 것과 같아져야 되죠. 그죠? 이거 이제 이거는 이퀘이전이에요. 그죠? 이거 이 문장이 참이 되는 q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이 될 때는 요거를 곱한 값이 요거를 곱한 값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이 되죠. 그렇게 하니까 q는 10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게 참이 되는 x를 구해 봐라. 어떻게 하면 되죠? 수를 곱하고 곱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x는 8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계산하는 방식을 외우거나 익숙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이때 이것이 참이 되는 것이 이 진술문, 이 스테이트먼트를 참이 되게 하는 x는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요것과 요것을 곱한 것이 참이 되는, 그러니까 요, 이 식과 이 식이 왜 같은 것인지, 같은 이퀴브런트 이퀘이전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nominator of a fraction, 어떤 분수의 분모가 분자보다 7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x 플러스 7 분의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자로부터 3을 빼고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결과의 분수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7에서 x 마이너스 3 이끌어는 3분의 1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버블 익스프레션을 여러분 이렇게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이퀴브런트 이퀘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풀게 되면 x는 8. 그죠? x 플러스 7은 15. 따라서 15분의 8이라고 되는 거죠. 오리지널 프로시. 그죠? 너무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신나죠? 그죠?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